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업 분야는 문학 분야인데요. 한국 문학 콘텐츠가 해외에서 큰 관심을 받는 가운데 뛰어난 문학 작품과 더불어 국제적인 스타 작가들도 배출되기를 바랍니다. 영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서 문자 매체가 영상 매체에 비해 소외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나 싶지만 문자는 음성과 이미지로 전해지는 영상의 기본 의사소통이 아닌가 싶어요. 그럼요. 깊이 있는 사유와 진정성 담긴 문장에는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믿습니다. 자, 그럼 2022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한국 작가들을 위해 준비한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문예지 발간 지원 사업은 문인들의 작품 생산 강화를 목적으로 문예 원고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문예지 혹은 기관지를 발간하는 문학단체는 지원 가능하며 총 지원액은 7억 4천만 원입니다. 이 사업이 작년과 변경된 점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첫째, 반년 지원과 3년 연속 지원의 단연 지원으로 나눠서 지원됩니다. 그래서 사업 신청서 작성 시에 중장기 사업 운영 계획을 작성해 주셔야 하며 이후 평가 시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강화된 심사를 통해 단년 지원단체와 단연 지원단체를 구분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둘째, 선정된 단체에게 책정된 호당 적정 지원 금액이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 구간 지원으로 확대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부터 원고료와 함께 번역료 지원이 신설됐습니다. 해외의 우수한 작품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소개하는 비용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졌으니 사업 예산 작성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비평 활동과 함께 성장하는 우리 문학! 문학 비평 활동 지원 사업은요, 현장에서 치열하게 문학 비평 활동을 진행하는 개인 혹은 개인을 중심으로 한 팀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개인에게는 500만원, 팀에게는 최대 2,000만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2022년에 단체는 신청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점 확인해주세요. 아무리 비대면 시대라지만 한 공간에서 같은 마음을 나눌 때 더 따뜻한 글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문학 집필 공간 운영 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 총 5억 원으로 작년 2억 5천만 원보다 100% 증액! 작업 공간이 필요한 작가들과 문학 집필 공간을 운영하는 단체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문학 집필 공간을 보유했거나 운영 중인 단체만 지원 가능하며 기존 단년 지원에서 3년 연속 지원의 단연 지원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니까요. 지원 범위와 규모는 운영 현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마지막으로 별도 공모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아르코 문학 창작 기금이 있습니다. 우수 작가의 집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작년보다 4억 원 증액된 12억 원. 와우! 작품집 발간과 발표 지원 두 가지 사업 유형이 있는데요. 우선 작품집 발간 유형은 시, 시조, 소설, 아동 청소년 문학, 수필, 평론, 희곡 등 다양한 분야의 작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창작 활동을 시작한 지 3년 이상 경과한 작가만 신청 가능하니까 이 부분 체크! 그리고 2022년까지 작품집 발간 계획을 확인하기 위해서 출판 계획서 첨부가 필요합니다. 2021년 12월까지 작품집 발간 계획이 있는 작가에게는 1,0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제출 자료는 발간 원고, 창작 활동 증빙 자료, 출간 계획서며 해당 사업은 별도 공모 사업으로 접수는 2022년 6월 1일에 시작해서 6월 30일에 종료됩니다. 결과 발표는요, 2022년 9월 말 예정입니다. 발표 지원 사업은 시, 시조, 소설, 아동 청소년 문학, 수필, 평론, 희곡 분야의 창작 활동을 시작한 작가의 미발표된 작품 원고를 지원하며 지원 금액은 1인당 200만 원입니다. 제출 자료는 미발표 원고 1부입니다. 지원 접수는 상, 하반기로 나눠서 진행되며 별도 공모 사업으로 1차 사업 공고는 2022년 4월 1일 시작하여 4월 15일 종료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결과 보고와 함께 정산 증빙에 어려움을 호소하시는데요. 아르코 창작기금은 포상금으로 별도 정산이 필요 없는 사업입니다. 여러분은 정산 걱정 없이 신청만 하세요. 저희는 작가들의 걱정 없는 든든한 작품 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준비한 문예지능기금 공모사업 문학 분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사업의 성과로 한국 문학이 맺을 풍성한 작품들이 기대되는데요. 그만큼 내년에는 저희도 책을 가까이 함으로써 작가님들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중요하겠네요. 네. 아무리 좋은 책이 태어나도 읽는 사람이 없으면 소용없잖아요. 맞습니다.
최고의 문학 지원은 독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저희는 또 다음 사업 안내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